과잉 경호를 한다는 말은 겁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지. 죄가 많다는 뜻이지. 오죽 잘못한 게 많으면 어디서 어떻게 뭐가 나를 올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자기가 떳떳하게 제대로 살았으면 그러진 않거든. 지금 많이 무섭다.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 거기도 안전하지 않고,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걔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있을 곳 없을 거라. 떠돌이 좀 불쌍하게 됐어. 불쌍한 신세야. 자기네 국민한테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자기네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장학금을 주겠다, 뭐를 하겠다, 남의 나라 가서 마음 쓰려고 막 퍼다 주고 이러면은, 그러면 무슨 지지를 받을 건데, 자기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돈 많고 더 넉넉한 사람들한테 무슨 돈 갖고 뭘 하려고 그래? 그런 외교는 외교가 아니야. 그거를 외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외교에 1, 2, 3도 모르는 사람이지. 한독수가 무슨 물가 점검을 해? 누구한테 그런 걸 하라 그래? 한독수는 택시비도 버스비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그런 물가를 점검을 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시금치를 무슨 냄새를 맡어? 아직도 한독수가 있구나. 그 사람은 이미 어디 갔는 줄 알았지. 이제 끝난 줄 알았지. 민생 살피라 그랬구나. 한덕수 보고 누구한테 뭐를 맡겨. 그 사람이 무슨 민생에 관심나 있다고 민생을 맡겨? 자기 두 부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돈이 현찰로 있다며?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민생에 대해서 뭐를 하라 그래? 정신병자라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뜻이 뭐야? 옛날에는 정신병자다, 그러면은 머리에 꽃꽂고 돌아다니는 여자를 말했잖아. 근데 남자는 술 먹고 주정부리는 것이 정신병자의 다른 모습이었는데, 길에 막 토하고 누워있고 막 이러는 남자들이 많았잖아. 그런 식으로 밖에는 뭘 풀어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근데 요즘 정신병자는 어떤 사람들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는 우리가 상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시대잖아, 지금은. 상식이 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뭐가 상식인데, 저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상식이 따로 있고, 일반 국민들은 적어도 이게 상식 아니야? 그러는데, 그거 안 지키는 저런 정권이거든. 그런데 정신병자란 그런 거 저런 거안 따져도 돼. 쉽게 말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러면 돼.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뭐냐? 이 눈치 저 눈치도 안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잖아. 그게 정신병자야,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있는 까닭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상대방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수 있을까를 생각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신병자다. 내가 맡은 일 하면 되지, 뭐. 내가 알게 뭐야. 나만 잘 하고 내가 해야 될거 하고 이러면 되지. 그거 제대로 된 사람 아니야. 그거 괜찮은 줄 알아, 요즘.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 자기만 하고 만이라는 것이 붙잖아? 그러면은 외톨박이잖아? 외톨박이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인자가 아니잖아. 둘은 기대야 되는 거야, 적어도. 그러면 내 멋대로 나만 어떻게든지 그냥 잘 살면 돼. 이러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는 다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면, 왜 그게 나쁘냐? 나라도 잘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러면은 뭐, 그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냥 대충 살고,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그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잘 산다 이러는 뜻과 달라요. 나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나라도 잘 살자, 나 하나라도 잘하자, 이 말은 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미친 사람들이 날뛰고, 아무리 돌아봐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마구잡이로 거꾸로 돌아가도 나 하나만이라도 정신 부여잡고 제대로 살아야 돼. 나만이라도 정신병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정신병자는 이 시대의 나쁜 상황에 그저 몰입이 돼가지고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라는 것에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이라도 안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착각하는 것도 정신병이다. 그거 참 어렵지. 우리가 사람이 나 외에 누군가 하나라도를 우리가 섬기지는 못해도 보살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보살핀다면 이 세상은 금방 좋아져.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한테 마음 써준다면, 그럼 세상은 금방 좋아져. 많이도 필요 없어. 한 번에 한 사람씩 나한테 다가오는 내가 만나지는 어떤 누구라도 기분 좋게 그냥 입 벌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대화로 그 사람들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마음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그걸 못하면 정신병이야. 그러면 벌써 병에 걸릴 거야. 국힘이 와장창 다 부서져, 더 이상은 어떻게 복원이 안될 정도로 난장판으로 부서져 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있을 거라. 지금 은근히 윤석열 검사들, 검사 나으리들이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은 국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자리 뺏길 거, 그거 걱정하고 분란을 일으킬 거라. 쉽게 내놓지는 않을걸, 자리를. 김기현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건 윤석열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국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신당, 창당, 뭐, 이리저리 쪼개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야. 결국은 다안 뽑아줘. 이제는 안 돼. 저 정도로 엉터리로 나라를 운영하는 걸 봤는데도 뽑아준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끝난 거야. 대한민국은 앞날이 없어.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하겠어. 나라 걱정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지. 이 정도까지도 부서졌는데, 전 세계가 그런 정신병자들로 꽉차 있어. 특히 정치 분야에. 정치는 왜 하는 건데? 국민을 위해서지. 그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마구잡이로 파먹으려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잖아. 저들은. 국민을 자기는 노예도 아니고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어가는 거 봐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푸틴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지도자들 다 큰벌 받아서 다 병으로 죽어야 돼. 급사들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나라를, 세계를 망쳐놓은 거야.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걸. 푸틴이나 뭐 이상한 지도자들 때문에 죽은 그 영혼들이 가만히 안둘 거라.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가만히 있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든 국가 지도자가 아프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다 극비야. 그건 극비 사실이라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을 만큼 막겠지. 근데 본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무서운 짓을 하고 있구나, 알아. 야, 김건희가 그렇게 별의별 이야기가 한국 내에서 그 비리가 지금 다 들춰지고 있고, 많은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나가가지고 설친다는 건 뭐야?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뻔뻔하다 못해 괜찮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는 건재하다를 자꾸 보여주려고 저러고 설치는 거야.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자기 더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괜찮은 척하고 나돌아 다녀야 돼. 그쪽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볼 거라고, 뉴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지더라도 이제는 놀랄 일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고 마비가 되게 그렇게 가는 거야, 세상이. 마귀들의 노름이란 이런 거다. 그걸 잘 알고 절대로 무뎌지면 안 돼. 익숙해지면 안 돼. 그것만 우리는 지키면 돼. 옳지 않은 것을 끝까지 옳지 않게 볼수 있는 눈.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런 것 없이 그저 그냥, 아이, 뭐, 내가 어쩐다고 어떻게 돼? 이러고서는 못본 척하고, 그러면 내가 못본 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만하는 거야. 나를 속이는 거야.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건더 나쁜 거야. 남한테 속는 것도 그것도 바본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 그러고 살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 얼마나 택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마구 튀어나올지 준비하고 마음을, 야, 뭐, 우리 무서운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 그 9살짜리가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기 여자애라며. 이런 세상이 될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 세상이 애들이 왜 그러겠어? 어른한테 배워서 그러지? 그거밖에 없어. 그런 아이를, 그런 괴물을 만든 집안,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응징 안 받으려고 살짝 빠져나가는 거지, 지금. 김승희는 사퇴하면 끝입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집어넣어야 돼. 그런 범죄자들은 집어넣어야 돼. 그치, 부부가 그런 거지. 그 부창교수라고 그랬어.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서도 결국 따라가고 남편 닮아간다 그러잖아. 부인 닮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대.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 깨어 있어라.